중등수와 초등수가 어디였지? 나와라. 여기 있다. 오늘은 국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각도라는 것은 알지? 각도기를 가지고 프로트랙터 아니면 각도기 프로트랙터라고 해요. 영어로 프로트랙터. 각도기를 가지고 각도 이렇게 생겼죠, 보통? 뭐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각도기도 있지만 프로트랙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가는 거죠. 각도 재는 법 기억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서 각도를 재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까? 이때 각도를 재다가 내가 여기서 멈췄어. 이렇게 바늘이 쭉 오다가 여기서 멈췄어. 그러면 어떤 각이 될까? 쭉 오다가 내가 여기서 멈췄어. 딱 위아래가 똑같아지는 절반 지점에서 멈췄어. 그럼 내가 생각하는 각은 몇 도가 될까요? 쭉 오다가 이렇게 멈췄어요. 그럼 각이 몇 도가 될까? 이건 180, 여기는 90, 이건 절반이면 40, 5도 이렇게 읽고 생각하는 건데, 요런 거본적 있니? 아니요. 아, 처음 보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그냥 이게 지금 처음 공부할 때 하는 거예요. 각을 잴때 여기를 0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씩 올라오면 1, 2, 3 이렇게 번호를 붙여. 그래서 여기 오렌지 색깔에 오면 180이 되도록 눈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오면 90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예. 각도기의 끝에 이렇게 눈금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각도기는 읽는 법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0부터 180까지 그렇게 읽어요. 각도기 이미지를 보여줄 테니까 각도기 이미지를 보고 얘기를 합시다. 여기 좋은 이미지가 있네요. 와우, 이거 엄청 깨끗한데? 이걸로 써야 되겠다. 각도기 이미지를 보여줄게. 잠깐만. 잠깐만. 이미지가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왔다. 왔어. 자꾸 에러가 나죠?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여기 화면을 보여줄게. 각도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니? 네, 생긴 게 이렇게 생겨서 저거 이제 그 문구사에 가면 문구사 어딨지? 엉그로 가면은 요거 살수 있어요. 얼마에 파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거 혹시 요거 사용해 보고 싶으면 엉그로 가서 이거 사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빨간색 글자를 읽으면 이거는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각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각을 읽을 때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니? 0부터 이렇게 가는 거죠. 어렵진 않습니까? 파란색 방향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쪽 방향을 좀 권장합니다. 요 각도기는 옆에다 계속 두고, 앞으로 많이 사용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각도기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보여줬는데, 한번더 보여줄게요. 내가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만큼 왔어요. 근데 여기서 멈췄어. 그럼 거기 뭐라고 써있니? 90. 그래서 여기 90도하고 직각이라고 부르고요. 90도, 도라는 말이야. 90 degree. degree라 그래요. 한국말로는 90도. 90도는 좀 독특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별명도 있어요. 직각, right angle 이렇게 돼서 right ang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니? 그러면 180이 어떻게 될지, 180이 어떻게 될지 표시해 볼래? 180도, 60도, 70도. 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대기로 표시해 볼래요? 약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런 느낌처럼 60도를 표시해 볼수 있겠니? 했어요. 그렇죠. 아, 잘 그렸다. 그거예요. 우리 한번더 해볼까요? 비록 지금 각도기로 직접 그릴 수는 없어서 좀 아쉽지만, 내가 부탁하는 각도를 전부 다 적어 보세요. 표시해 보세요. 120도, 30도, 45도, 200도. 내 문제를 지금 낸 거야.
그렇지. 200도가 뭐지? 이렇게 혼잣말도 해보는 거지. 궁금한 건 물어봐도 돼. 200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도 괜찮아. 네, 180이 있는 거 보이죠? 그니까 200은 좀더 가는 거죠. 밑으로 뚫고 갈 수도 있어요. 여기 200이 써 있는 곳이 있을 거야. 거기까지 가면 된다. 그게 200도란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360도, 360도, 360도는 아니 내가 얘기하지 말아 볼까? 360도는 어떨 것 같아? 너의 느낌은 어때? 미안해요. 그게 뭐죠? 잠깐만, 색깔이 안 바뀌네.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게 360이야. 즉,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게 360이야. 왜냐하면 이만큼이 180이니까요. 여기 절반 180이니까 이만큼이 360이죠. 알겠니? 지금까지 어려운 거 있나요? 없어요? 그럼 화면에 있는 그 막대기를 지울게요. 각도라는 것은 이런 거란다를 배우고 있어요. 어때? 좀 각도기를 몇번 사용해 봤는데 할 만하겠어요? 지금 사용이 어렵지 않아? 안 어려울 것 같아? 아우, 반가운 소리네요. 잠깐만, 그럼 쌤이 이제 문제 하나를 좀 준비해 줄게요.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뭐라 그럴까? 이걸 왜 하고 있는 건지를 이제 좀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 쌤은 항상 가벼운 경험, 정말 좋은 경험은 또 공부를 하고 나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공부를 하기 전에 가벼운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책을 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지식을 가진 상태로 좀더 의미 있는 경험들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랄까요? 훨씬 경험이 되게 좋은 역할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니? 자, 이제 직접 문제집을 열어서 문제에 들어있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각도라는 건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이름 붙이고 별명 짓고 이런 거 하는 건데, 사람들은 문제집에 각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아까 쌤이 한 거랑 똑같죠? 각도를 읽어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기하겠습니다. 각도를 어떻게 읽는 거였죠? 그렇지, 그렇게 읽는 거야. 그 밑에 두 번째 각도를 읽어보자. 각도가 뭐몇 도일까? 이렇게 읽어요. 빨간 글씨 60도 또는 한글로 60도 또는 영어로 60 degree 모든 다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럼 거꾸로 읽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거꾸로 읽는 것은 이건 거꾸로예요. 어디까지나 거꾸로 위기 상황에서 쓰는 겁니다. 이건 똑바로 읽는 것이니까요. 이게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약속한 거야. 그냥 진짜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서 가장 작은 각을 찾아서 각도를 재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는 각도가 몇 개가 보이니? 이쪽에 하나 파란색 각도가 있고, 이쪽에 빨간색 각도가 있고, 여기에 초록색 각도가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너가 볼때 누가 가장 작은 것 같아? 추측을 일단은 먼저 합니다. 그리고, 가서 진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각도기를 정말 쓰는 거죠. 각도를 재어보시오. 각도기를 쓰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니? 이유는 그렇습니다. 각도기가 없으니 지금은 좀 재어보기가 어렵겠네. 그지? 지금은 없어서 잠시 보류. 하지만 저기 있는 저것이 각도이다. 시계의 긴 시간과 짧은 시간이 이루는 각도를 적으시오. 시계의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각도를 적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시계의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을 다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hour 또 minute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hour 하고 짧은 바늘이죠, 그죠? hour는 짧은 거고 minute은 긴 거예요. 얘네들은 항상 12시 자리에서 출발하는 걸로 약속할게요. 에서 출발을 12시에서 하는 거야라고 약속하자는 거야. 이제 다른 데서 출발한다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출발은 12시에서 하는 거야. 그럼 hour는 0.5도씩 갑니다. 1분에 이 말을 per minute 이렇게 말하죠. per minute, per 1 minute 또는 per minute 이렇게 말해요. 같은 뜻이에요, 전부 다. minute은 6도씩 가요. 언제? 1분에 6도씩 가고 있습니다. 1분에 6도씩 가고 있어요. 1분에 6도씩 가고 있어요. 알겠니? 어려운 거 있나요?
지금 얘기가 어렵진 않니?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3시 20분 하면요. 시간은 3시니까 3시까지 30도 갔을 거예요. 그리고 20분 하면 0.50 곱한 게 이게 시간의 각도입니다. 알겠습니까? 각도를 계산하는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야. 5시 15분, 어떡하죠? 5 곱하기 30도 더하기 15 곱하기 0.5도를 계산하면 이게 시간 시침의 각도가 돼요. 알겠니?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시침의 각도. 분침의 각도를 계산하는 법은, 시침의 각도를 계산하는 법은 항상 변함없이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늘 똑같아요. 네, 분침의 각도는 3시 20분 또 5시 15분 시간이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없이 시간이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없이 20분이니까 20 곱하기 6, 15분이니까 15 곱하기 6입니다. 3시든 5시든 그 자리는 항상 12시 자리에 분침은 가 있을 거기 때문에 0도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이 앞에는 안 써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알겠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진 않나요? 이해가 가나요? 지금 수업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수업한 거를 써먹어 볼 테니까 똑같이 쓸 테니까 보세요. 5시 30분 시침, 즉 아워가 말하는 시간 각도와 분침 미닛이 말하는 각도를 생각해 봅시다. 5시 30분 5 곱하기 30 더하기 30 곱하기 6. 이 6을 곱하는 거와 30을 곱하는 건 공식이에요. 언제나 변함없는 행동이다. 이런 뜻이에요. 분침은 30 곱하기, 잘못했다. 미안. 0.5인데, 6 이렇게. 분침은 항상 6을 곱하고, 시침은 30과 0.5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150 더하기 15이니까 165도, 30 곱하기 6이니까 180도. 이렇게요. 이렇게 씁니다. 1시 40분, 그러면, 1시 40분 시침과 분침 거 각도 계산을 해볼게요. 시침은 1시 곱하기 30도, 40분 곱하기 0.5도, 분침은 40 곱하기 6,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30과 0.5, 6 곱하는 거, 이렇게 잘 적어 놨죠? 이 사람은 50도를 간 거고, 이 사람은 240도를 가 있는 거예요. 분침, 시침이 50도. 자, 시침이 50도 같다는 것은 12시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50도만큼 갔다고요. 시침은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분침이 240 같다는 것은 240도 이만큼 간 거죠. 한 여기쯤에 분침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괜찮니? 이해가 가니? 여보세요? 이해가 가니? 뭐라고? 응?
시계 얘기가 지금 좀 어려워요? 자, 시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상상할 수 있겠어? 옆에 시계를 두고 보면서 말해도 괜찮아. 지금 오늘 얘기한 사실들이 느껴질 때까지는 쌤이 기다릴게요, 그러면. 오늘 얘기한 사실이 느껴질 때까지는 쌤이 기다릴 테니까, 일단 일상생활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어렵게 들릴 수 있겠죠.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일단 너의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그 시계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될 때까지는 쌤이 좀 기다릴 테니까, 그거 하고 나면 하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얘기할게요. 아까 내가 직각이라는 얘기는 한 적이 있어. 기억나니? 외우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전 페이지에서 직각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외우고 있나요? 뭐지? 까먹었나? 여기서 직각이란 단어를 써서 90도를 말하는 거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요? 3페이지에서 얘기했어요. 기억이 납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리니? 여보세요? 가비나?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니? 90도가, 내가 물어봤는데, 90도가 직각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90도는 직각이란다. 예각이라는 것은 90도보다 작단 뜻이에요. 예각은 90도보다 각이 작다 이런 뜻이에요. 0에서 90도 그 사이에 있는 각을 예각이라고 부릅니다. 알겠니? 어큐트 앵글이라고 불러요. 뾰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둔각이라는 것은 90보다 큰 각. 근데 뭐 사실은 이거만으로도 좀 정확하진 않다. 90과 180 사이에 있는 각을 이야기해요. 90과 180 사이, 0과 90 사이에 있는 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니?
직각이라는 단어는 둔각은 obtuse angle이라고 불러요. obtuse 둔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둔하다는 뜻이 아니고 큰 각, 90보다 크고 180보다 작은 걸 말해요. 직각은 90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직각은 몇 도? 90도, right angle 이렇게 말해요. right angle.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이야기. 이건 직각과 예각, 둔각, right acute, obtuse를 말하고요. 두 번째, 직각 삼각형, 예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입니다. 이해 가니? 네. 직각이 한 개라도 있으면 그건 직각삼각형이고 둔각이 한 개라도 있으면 둔각삼각형인데 예각만 세개다 예각이어야 예각삼각형이에요. 이게 되게 독특한 거예요. 직각이 한 개만 있어도 직각삼각형이고요. 두 개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둔각이 한 개만 있어도 둔각삼각형인데 예각삼각형만 각이 몇 개예요? 세개 있죠. 그게 예각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여기 화면에 보이는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 여기 화면에 보이는 예각삼각형을 찾아볼래? 누가 예각삼각형인지 파란색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그려서 말해보자. 좋아요. 지금 괜찮아요. 직각삼각형, 직각이라고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직각 삼각형이에요. 혹시 내가 표시한 거 말고 다른 곳에서도 직각 삼각형이 보이면 그것은 직각 삼각형이야. 자, 그럼 얘기해 보자. 누가 직각 삼각형이게? 벌써 힌트를 너무 많이 줬나요? 나랑 봐. 그렇지. 네, 잘 선택했어요. 그럼 누가 둔각삼각형인가요? 둔각이 한 개만 있어도 둔각삼각형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둔각이 한 개만 있어도 둔각삼각형이다. 그럼 누가 둔각? 삼각형일까요? 둔각은 좀큰걸 말한다 그랬어요. 큰거 이거 하나, 90도보다 큰거 이런 거 하나를 둔각이라고 합니다. 직각삼각형도 직각이 한 개만 있어도 직각삼각형이에요. 예각삼각형은요? 셋다 예각이면 예각삼각형입니다. 알겠니?
각도의 합과 차이. 각도의 합과 차이. 각도의 합, 그냥 더하는 거죠. 각도의 차이는요? 빼는 거죠, 뭐. 뭘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러면, 땡땡으로 표시한 가게 크기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땡땡 화살표를 한번 볼게요. 뭐라고 돼 있나?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을 보니까 이만큼을 다 구하라는 것 같아요. 나는 합을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차를 구해야 할까요? 1번은 무엇을 구하라고 나온 것 같아요? 나는 합을 구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 그지? 그림 보고 느껴야 돼요. 2번에서는 누구를 구하라는 걸까? 이 빨강색을 구해야 할것 같은데, 파랑색을 알려주셨고, 여기 있는 초록색을 알려주셨어요. 누구를 구하라는 걸까요? 120에서 30을 뺀 90을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30에서 50을 더한 80을 구하라는 겁니다. 알겠니? 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어려운 거 없나요? 괜찮으면 여기는 이제 각도 한번 스스로 혼자서 직접 해보자. 방금 가르쳐준 대로 하면 돼요.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서 가르쳐준 것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걸 좋아합니다. 공부 이렇게 하면 돼. 집에서도 뭔가 배운 다음에 혼자 해보고 배운 다음에 스스로 해보고 그러면 돼요. 기역과 니은의 각도를 구하시오. 기역이라는 각도는 이거일 것 같은데요. 니은이라는 각도는 이것을 구하면 됩니다. 여기가 50이고요. 여기는 125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가빈이가 알아야 될 거는 이만큼이 얼마죠? 이만큼이 얼마죠? 180이라는 지식이 있어야 되죠? 한 바퀴를 삥 돌아간 이만큼이 얼마라 그랬죠, 아까? 360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지식이 있다면 파란색을 구할 수 있겠어요? 이 파란색을 구할 수 있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겠니? 플랜, 계획을 짤수 있겠어요? 계획을 짰으면 쌤한테 얘기해보자. 180도, 150도 하면 저기서 그렇지. 180 빼기 50도, 130도. 여기는 360 마이너스 125도. 그러면 235도. 이렇게 되겠죠. 어때요? 어려운 거 있니? 그렇군요. 이번에도 비슷한 거 공부해 봅시다.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 돼요. 자, 오른쪽은 얼마하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180이라는 걸 까먹으면 안 돼요. 평평한 거는 180이다. 그거를 잊어먹지 않으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180도 빼기 30, 84도. 저기 ASMR 하면 쌤아 안 들려요? 지금 ASMR 또 하는 것 같아. 혼자서 속삭이면 잘못 들어, 쌤이. 자, 조금만 크게 또렷하게 얘기해 줄까요? 또 속삭인다. 자, 대화를 하도록 합시다. 대화를. 쌤이 들려야 이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으면 너의 마음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긴 해요. 지금은 무슨 분위기인지는 알겠는데, 2번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오른쪽에 70이라고 써 있어. 그럼 이쪽 분홍색도 얼마? 70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이쪽 오른쪽이 빨간색이면 왼쪽도 거기랑 똑같아 보이지 않아요? 간격이. 예, 둘에 이렇게 벌어져 있는 간격이 서로 똑같지 않아요? 맞습니까? 이쪽도 70, 저쪽도 70입니다. 알겠니? 네. 뭐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막곡지각이라는 개념을 배울게요. 오늘은 한이 정도까지 하고 아까 시계 문제는 도전했지만 오늘 한번 너가 잘 이해하는 데는 실패한 것 같아. 그거는 다음에 한번더 도전할게요. 또 혹시 집에서 고민하다가 보면 알게 될 수도. 그런 시간도 한번 기다려 보고요. 막꼭지각, 꼭지점이 마주 보는 각도 두 개를 말해요. 요것이 막꼭지각인데 서로 똑같습니다. 여기가 막꼭지각인데 서로 똑같아요. 같은 것이랍니다. 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 자리가 75면 반대쪽 자리도 얼마? 75. 이쪽 자리가 40이면 반대쪽 자리 기역도 얼마? 40. 맞지? 그렇죠? 여기 초록색 자리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알아낼 수 있어요. 이만큼이 180이라며? 그죠? 그럼 180에서 40을 빼고 75를 빼면 남아있는 각도를 구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니은을 구하는 방법은 180에서 45를 빼고 40을 빼고 75를 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 가르쳐준 대로 할수 있는지 한번 다시 문제를 풀어볼게요. 아, 여긴 너무, 너무 앞서가는 건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이만큼이 180이다라는 기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계획은 너가 한번 짜요. 기다려 볼 테니까 한번 계획을 짜봐. 기다릴게. 빨간색을 생각하면서 파란색 각을 구할 수 있겠니? 응? 빨간색이 145도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파란색 각도를 구할 수 있겠어요? 180도, 이게 145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160도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파란색 각도를 구할 수 있겠니? 그래요, 20도죠. 그러면 첫 번째 1번이라고 쓴 파란색 각도는 35도이고, 2번이라고 쓴 각도는 20도이면, 그 가운데 있는 각도는 얼마예요? 응? 그 가운데 있는 이 각도는 얼마예요? 지금 니은 오 디귿이라는 건 니은에서 출발해서 오를 지나가서 디귿으로 가는 그런 각도를 얘기합니다. 각도 니은 오 디귿. 각도 니은 오 디귿의 크기를 구하시오. 각도 니은 오 디귿의 크기를 구하시오.
180에서 55를 빼면 되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게 다야. 맞아. 125도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오늘 선생님이 한 얘기...